지난주에 저희가 90년대 팝 띵곡을 찾았죠. 이번 주는요 2000년대 초반 팝 띵곡 찾기입니다. 예. 솔직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이때는 뭐 거의 제가 그 맥스에 쩔어 살 때라서. 그리고 맥스 나우. 네. 알죠. 나우. 그쵸. 알죠. 아. 그거 따라해가지고 우리 이미연 언니가 연가 내셨잖아요. 아니 그거 듣던 세대예요? 연가 아빠가 그런 거 많이 사오셨어요. 아니 나우 시리즈부터 해서 나우는 맥스. 모르겠고 맥스를 제가 11집을 샀었어요. 그럼.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요 나우나 뭐 맥스라는 게 네. 그러니까 컴플레이션이라고 쉽게 맞아요. 뭐, 쉽게 말하면 편집숍인 거지. 그 해에 그치. 이제 유행했었던 되게 대히트를 쳤었던 맞아요. 노래들을 다 이렇게 총 집합해가지고 맞아요. 집대성한 앨범이에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 당시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여러분들 뭐 나우나 그렇게 편집 앨범 찾아보시면요 한 번에 쭉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. 샤디는 근데 몇 집 들으셨어요, 맥스? 저는 뭐 거의 1, 2, 3 세대니까. 저는 근데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인투이션 노래 있던 앨범 아세요? 그 뭐지? Follow your heart, your intuition. 너무 아빠 아니에요? 우리 아버님. 예. 오혜경님이 예. 저 집에 맥스 테이프 책장에 가득 있어요. 저는 CD였는데 그때. 어머 이거 저한테 파실 생각 없으세요? 나 진짜 저런 거 요즘에 관심 테이프? 많아서 예, 팔았으면 좋겠다. 정말 미친다 정말. 자 일단요 오늘 예. 2000년대의 팝 띵곡 찾기인데요. 일단 우리가 2라운드 마지막 대결에 임하는 예. 자세로 오늘 네. 이기는 사람이 정말 최종 승리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. 임하는 각오를 우리가